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입니다. 오늘은 주연테크에서 보내주신 캐리북 비즈 제품 같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정확한 모델명은 캐리북 비즈 JOFC 제품이 되겠습니다. 인텔 10세대 i5 코멜레이크 102106가 장착이 된 그런 제품이 되겠죠. 비즈니스 계열의 랩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제품 나오고, 오이, 융을 같이 주네요, 융. 그리고 어댑터야 나오너라. 해당 제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풀펑션 USB-C 타입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컨대, 디스플레이 출력부터 USB부터, 그리고 충전까지, PD까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파워 먼저 봐야죠, 파워. 네, 어디 있니? 여기 있습니다. 아웃풋 보이시나요? 아이고. 네. 여기 19V 2.1A, 그럼 40W 정도 되는 출력. 네, 충전기 있고요. 본체를 이제 봐야죠, 본체. 해당 제품 15인치에 무게가 한 1.5kg, 1.6kg 정도 나가는 나름 큰 화면엔 괜찮은 무게를 갖고 있는 제품이 될것 같아요. 봐보자. 주연? 주연? 응? 뭔가 생각이 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무튼, 네. 오, 디자인은 무난하네요. 자, 우선, 한 손으로 열리나, 한 손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한 손으로 열리지는 않고요. 자, 키보드 덮개로. 오, 전반적으로 디자인 되게 깔끔한데요? 모니터도 괜찮고. 자, 포트 구성 먼저 보셔야죠. 상판 이쁘다. 네. 자, 포트 구성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캔신 락 있고요. 유선 랜 포트, 마이크로 SD, VSD, USB 두 개, 띵띵 있고, 보면은, 심이라고 돼 있는데, 보이세요? 심이라고 돼 있는데, 막혀 있어요. 아마 옵션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마이크, 이어폰, 헤드폰 있고, 쭉, 전면부 아무것도 없고요. 측면부에 USB-C 타입, VSD, USB 하나, HDMI, 전원. 그리고 후면 이쪽에 방향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부에서 펜이 보기에는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심카드 지원하면 좋긴 할 텐데. 자, 다시 열어서 키보드 레이아웃 보시면은, 네, 당연히 15인치에는 10키가 있어야죠. 10키 있고요. 키보드 레이아웃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네요. 터치패드도 꽤나 널찍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원이, 예, 이쪽에 있으면 전원 한번 넣어보죠. 과연, 윈도우가 설치가 됐을까요? 네. 지연테크. 부팅이 되라. 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네, 윈도우는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키보드 색깔이 바뀌네요. 키보드 백라이트. 색깔이 파란색이었다, 빨간색이었다. 막 바뀌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펑션으로 좀더 밝게 높여볼까? 제일 밝은 건가? 네. 화면이, 네, 무난하네요. 베젤이 그렇게 넓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준수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정말 비즈니스 노트북이다. 딱 싶네요. 자, 그러면 해당 제품도 늘 해오던 방식대로 초기 세팅 빠바박 하고, 최종 영상, 최종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기 위해서 만두 하셨습니다. 안녕!